시작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엿새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MC 회의 재료 그리고 애플의 이틀 연속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못하나 하는 순간이 오히려 더 길었었는데요. 삼성전자 진짜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준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나 홀로 꽤 많이 사준 것 같은데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현대차도 괜찮았지만 IT주 가운데 LG그룹주는 무너졌고 코스닥은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량 유입되면서 막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오늘 지수 197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고 또 개인도 매도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지만 오늘 막판에 외국인의 힘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1% 상승한 19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00억 원이 넘게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막판에 1,600억 원이 넘게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오늘 지수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1,62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48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 자세한 일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오늘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순항했는데요. 기관이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죠.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42% 하락한 47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24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네요. 반면에 외국인을 통해서는 157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버냉키 연준의장의 양적 완화 시사 발언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레벨이 낮아졌지만 저점 매수가 지지되면서 등락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10전 하락한 1136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강세 보이면서 오늘 134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고가 경신은 좀 아쉬워 보이네요. 현대차 1.75%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포스코는 신일본 제철의 민사소송 제기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38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중공업 오늘 3.49% 밀려나면서 29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30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0.7%, 신한지주 1.23% 밀려나면서 4만 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1분기 검색 광고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3% 넘게 밀려났는데요. 11만 6,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안랩 역시 5.84% 급락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CJ오쇼핑도 1.13% 밀려난 18만 3,4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포스코 ICT 약보합권에서 7,6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동선은 1.85%, 파라다이스는 0.6%로 상승 마감했고요. SK브로드밴드 1.96% 밀려나면서 3,2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철강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서도 LG그룹주들의 좀 부진한 모습에 IT주가 막판에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2.68% 상승하면서 134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는 6% 넘게 급락했는데요. 증권사들이 LG전자의 1분기 실적을 호평한 가운데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죠. 오늘 72,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도 1% 넘게 그리고 LG이노텍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는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7,2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자동차주들이 1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오늘 1.75% 오른 2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쌍용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쌍용차 6,5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만도도 1%, 현대모비스도 강포합권에서 29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요. 철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국제강이 불투명한 후판 시황 전망에 9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동국제강 5.63% 넘게 밀려나면서 17,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제철도 약 보합권, 현대하이스코도 3.87% 밀려나면서 3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루머가 이어지면서 방산주가 연일 들썩였습니다. 방산주 살펴볼게요. 오늘 스페코가 14% 넘게 급등하면서 3,5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빅텍도 6.31%, 휴니드도 3.75% 상승하면서 4,01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회임되면서 하이마트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유진 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장은 10% 넘게 급등하더니 오름폭이 좀 많이 줄었네요. 오늘 1.32% 오르면서 3,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K맥이 중국 정부로부터 바이오 및 의료기기에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오늘 5.06% 오른 1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2.68% 급등. 삼성전자 종가는 134만 원. 지금까지 종가로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팔았는데 운수장비 업종에는 엄청나게 또 사들여놓은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둘러싼 이슈들 점검해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 받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과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슈부터 확인해보죠. 네, 오늘 정말 실적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적 시즌의 절정, 그래도 IT와 자동차만이 답이다. 두 번째, 다음 달 유로존 선거 결과가 유럽 긴축 걸림돌이 될까? 세 번째, 중국 관련주 반등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날까? 먼저 실적에 관한 얘기, IT와 자동차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절정인데 IT와 자동차만 가는 장인지 향후에도 그럴런지 두 분의 의견 OX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IT와 차만이 답은 아니다. IT와 차만 답이다. 김주선 대리님, 예. 오늘 시장을 보면 확연히 그렇다라고도 생각은 되네요. 예, 일단 오늘 시장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계속 예. 뭐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실적에서 찾겠죠. 지금 실적 시즌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했지만은 뭐 지금 세 번째로 사상 최고치 계속 나오고 있고 그동안 경기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나왔지만은 유럽에서 괜찮고 또 뭐 중국에서도 지금 공장 새로 짓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공장 가동률은 100%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신차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황. 사실 자동차 시작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일본 관련된 지진 때문에 뭐 수혜를 받으면서 사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죠. 계속 그럴 것인가. 하지만은 실적 자체가 지금 모든 게 다른 부분들이 정상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향후에도 충분히 좋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IT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IT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것들 특히 삼성전자 하나가 굉장히 강한 삼성전자나 전기 정도가 강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LG전자 이쪽은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봐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삼성 핸드폰이 뭐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 업황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하이닉스 정도까지도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하든 꽉 잡고 있든 간에 이거는 바로 놓칠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이나 정유 외 기타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1분기 실적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요. 2분기하고 3분기도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은 과연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뭐 차트상으로 저점을 만들어 봐도
뚫고 내려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서 반등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을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는 더 떨어질 것도 충분히 저는 조심할 필요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IT와 차 정도만이 답인 이유 들어봤습니다. 그 외의 섹터 종목은 거의 다 좀 트레이딩 정도로만 네. 보여진다. 홍희진 팀장님은 왜 아니다 들으셨어요? 네. 저도 일단은 뭐 IT나 자동차가 지금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좋을 때 과연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뭐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 주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발표 이후 뭐 엄청나게 뭐 주가를 끌어올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서 주가는 오늘 폭탄에 맞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의문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MS가 뭐 글로벌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만약 1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지금 종목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10일 날 644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한번 다시 이런 흐름이 또 다시 한번 연출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IT가 과연 이 실적을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좀 던져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의문을 좀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 건 맞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홀딩은 좀 가능하시겠지만 일단은 좀 따라가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확실하게 뭐 조정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익도가 좀 줄어든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 LG전자를 보고 지금 그동안에 뭐 시장을 좀 읽어보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지만은, 기관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다고 좋은 업종이나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원 팔 때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거든요.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들이 여기서 돌아선다면 단기적인 급락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 하겠고, LG전자 부분도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 보시면서 조금 지금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좀 폭탄을 맞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 계속해서 지금부터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또 급락한 이유 뭐 사실은 2분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홍희진 팀장님은 IT 차가 나쁘다라기보다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기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네. 의미로 X를 들어주신 모양입니다. 잠깐 코스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까지 6일째 반등을 못하고 밀리기만 하면서 480을 내줬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또 게임주들 가운데 정말 무너진 종목들이 많은데 홍 팀장님 얘기처럼 기관들이 좀 쥐고 있다가 막 던진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기관에서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예. 판매 물량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기관이 포트폴리오 바꿀 때는 상승 추세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조정 받을 때 바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뭐 자동차나 삼성전자를 팔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판매 물량이 나오거나 하면 그 외의 것들을 좀 쉽게 말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일단 맥락이라고 보고 게임주나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나 대안투자로서 가는 부분이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베팅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베팅해도 많이들 이제 뭐 탄력성이 있고 순간적으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코스닥 전체를 게임주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전체를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오늘 그 단기 저점을 뚫고 내려갔거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별 종목의 차트가 아니라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보시면은 사실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오늘 그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수급도 굉장히 안 좋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라도 저는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예. 크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가격대는 작년 12월 19일 이후에 종가상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네. 특히 기관 쪽에서 코스닥 어차피 외국인 매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으면 코스닥 종목들 특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접근을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라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금.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장이 떨어지고 지수 유지돼도 계속 가는 종목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연저점 경신하고 이러니까 나오죠. 그 네, 전까지만 그쵸. 해도 또 뭐 코스닥으로 한번 매기가 가냐 이 얘기도 사실 얼마 전인데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 이미 네.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마주도 죽고 뭐 우량주도 죽고 부실주도 죽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종목,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언젠가는 그 주식이 가치가 인정받는 시기가 반드시 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현재 시점 뭐 테마주나 아니면 부실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고 우량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수급 악화가 돼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나 나쁜 종목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 좀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실적 대비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항상 꼭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바닥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심리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일단은 우량주를 지금 갖고 계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현재 무조건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들의 심리가 살아나야만 그러니까 지금 펀드 화면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들의 심리가 살아나야만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때는 아니긴 하지만은 반드시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구간이 좀 반드시 온다. 근데 이제 그 탄력도 자체는 앞으로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반등이 충분히 좀 나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 여지도 있다. 실적 호전주는 괜찮다. 근데 네.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실적은 특별히 안 좋은데 낙폭이 뭐 네. 이렇게 하다가 많이 좀 쌓인 경우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만 하는 건지 그렇죠. 예, 부실주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대응이 좀 생명이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안 좋아질 여지도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마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예, 그런 일을 그러니까요. 좀 겪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떠안고 이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실적까지 안 좋은 종목이 계시다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종목은 반드시 좀 쳐내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대외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 다음 달에 있을 유로존 선거 결과가 유럽 긴축에 걸림돌 될까라는 유럽 이슈 부분입니다. 자, 선거 관련해서 긴축에 걸림돌이 될는지 하나, 둘, 셋 하면 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걸림돌이 안 된다, 걸림돌이 안 된다. 또 나름대로 이제 유럽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김지선 대리님. 예. 5월 6일 날이죠. 프랑스 대선 결선 예. 투표가. 그렇죠. 5월 6일 날 이제 프랑스 대선도 있고 그리스 총선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예. 이번 달에 이제 독일 지방선거도 있고 뭐 31일 날 또 뭐 아일랜드에서도 투표가 재정 협약에 대한 투표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유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이제 여러 가지 플로우들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당선인 유력한 후보가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공약에 수정하겠다는 공약 가지고 있는데 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방어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협약들이 수정되더라도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그게 주는 어떤 함정들, 그러니까 악영향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만 수정이 이루어지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아예 그 유럽 긴축에 대한 부분을 아예 스탠스를 바꾸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뭐 사르코지나 메르켈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네. 그동안 그 주도했던 그런 지금 뭐 패러다임들이 조금 변화할 조짐이 있지만은 완전히 변화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공멸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좌파인 프랑스 올랑드가 압승을 하더라도 지금 뭐 다른 좀 성장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무작정 이 늘어만 가는 부채에 대해서 넉넉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럽의 그 또 변동성을 높이는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아예 걸림돌로 작용해서 장을 예전같이 그렇게 급락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X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네, 유로존 선거 결과는 변동성 확대 요인일 뿐이다. 네. 홍의진 팀장님도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실화되고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클 뿐이고요. 네. 김선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문제를 뭐 성장 쪽으로만 지금 치우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받게 될 충격이 엄청나게 좀 크기 그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프랑스 정부 쪽에서도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일 뿐 아무래도 그 부분 자체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좀 크지 않고 아무래도 꼭 적정선에 해서 성장을 모색하는 방법 쪽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별 이상한 것까지 다 지금 핑계거리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슈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요.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제가 이슈를 읽으면 OX판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국 관련주 반등 가능할까? 네, 가능하지 않다. 방식이 바뀌니까 좀 헷갈리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얼른 좀, 네, 예, 네, 가능하다. 네. 좀 긍정적인 얘기니까요. 우리 홍의진 팀장님 네. 의견을 좀 먼저 받아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황이 지금 되게 그러니까 중국 쪽에 안 좋다라고 느끼시고 그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중국만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태에서 비중이 상당히 중국 쪽이 크다 뿐이지 다른 쪽에서 그것도 또 늘려준다라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의 기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좀 먼저 해본다면요.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플러스로 돌았네요. 예, 그렇죠. 예. 중국이 일단은 뭐 첫 번째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다시 한번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시기가 2010년 말이죠. 2010년 말 때 주가 상승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좀 꺾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봉인데 밀려버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 자체 지수 자체는 폭락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의 흐름과 좀 맞물려서 이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준율 인하가 지금 시행이 됐던 부분이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지준율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제는 서서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돈을 지금 어느 정도 흡수하는 시기에는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돈을 좀 풀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는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정부 쪽에서 뭐 금리 인상이나 지준율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희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금리나 아니면 지준율 인하가 좀 나온다라면은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수 현재와 같은 흐름을 보일 경우에. 근데 이제 지수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뭐 개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 소비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도 내가 지금 당장에 주식에서 돈을 벌면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바꾸시거나 더 맛있는 거 사 드시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 소비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은 일단은 정부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본다면은 지금 당장에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반드시 중국 관련주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또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인도도 지금 금리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은 10월에 정권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부양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기가 조금 그렇다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사실 중국주 반등 얘기할 때 중국 증시를 논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라야 그때 좀 같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그 홍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동일하는데 저는 좀 이제 다르게 받아들인 게. 중국 관련주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낙폭이 지금 큰 화학주나 혹은 베이직하우스나 라겐락 같은 우리나라의 중국 내수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주식들이 일단은
바로 회복되기에는 너무 지금 좀 그 저점을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중국 이 상해만 봤을 때는 저는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수 자체는. 네. 근데 뭐 그 외에 이제 화학이나 업황이나 화학 업황이나 혹은 뭐 중국 내수주들이 지금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지 않나. 물론 이것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중국 경기가 또 나아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뭐 경기 상황 지수도 발표하겠지만은 조금 도는 그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지수들이 확인이 되고 들어가도 그때 건드려도 좀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수익권에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강한 종목들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 X를 좀 더 들었습니다. 예. 예, 2분기 또 업황도 얼마나 턴을 할지 걱정스럽다. 예. 때문에 X를 드셨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반적인 돈의 흐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 자금 유입 일어날까? 예,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역시 홍진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안전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시작되면은 저희 주식 시장에는 돈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근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에 일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돈이 쏠리는 그런 자산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채권, 독일 채권, 그다음에 금이나 그다음에 지금 달러와 최근에는 뭐 달러화까지도 좀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몰린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험자 자산에 대한 회피를 좀 의미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 지금 뭐 프랑스 뭐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품값들이나 안전자산들의 흐름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쪽에 대한 뭐 자금 유입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게 분홍색 선이 금입니다. 금 가격이고 이제 지수. 다른 건 이제 지수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8월 달 그리스 문제가 심각해질 때 안전자산으로 부각됐던 금값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금값이 폭등을 했고 반대로 유가는 또 다시 한번 폭락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금값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거의 좀 덧붙여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가도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보시면은 서부 텍사스 원유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좀 상승 기조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품값이 그러니까 경기가 여기서 안 좋아지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유가도 급락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자산인 지금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금 가격 자체도 일단 안정권을 보인다라는 부분 자체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그 글로벌 리스크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걸 좀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한 거기에 좀 맞물려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에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도 해서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도 위험 자산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지 않고 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러한 부분 안전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자산 선호 현상 강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한데요. 일단은 좀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맥락은 위험 자산이 또 지금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어떤 진전이 그런 식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함부로 베팅을 빨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2014년까지 초저금리 상태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미 시장에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네. 그게 결론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어쨌거나 뭐 우리 위험 자산에 속한 주식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조금 안심을 하실 만한 그런 얘기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공감대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의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먼저 홍의진 팀장님, 네. 오늘 기관은 왜 팔았을까? 내일은 설마 또 팔지 네. 않겠죠? 일단은 지금 기관이 판 이유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주체가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 근데 막판에 좀 매도를 줄였다는 부분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스권 안으로 좀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스권이 재이탈하는 흐름이 내일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스권 이탈 여부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수가 좀 지속이 되면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 좀 체크,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이탈이 없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21선까지 반등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한 2000포인트 언저리가 되네요. 김주선 대리님, 일단 아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된다. IT차 외에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오늘 지수가 플러스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되게 플러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자동차나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은 지금 뭐 한 20포인트 이상 빠진 그런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은 내일 모레 뭐 미국 GDP나 고용 지수도 발표하고요. 토요일 날 중국 서행 지수에 대한 경기 서행 지수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그 정도는 이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 정도 하시고 계속 단기 트레이딩 으로 일단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또 내일 모레 나오니까 그 GDP하고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전차 군단만 좀 힘을 내고 때문에 뭐 어렵사리 코스피는 반등을 했네요. 예, 뭐 장 막판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뭐 일단 장중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뭐 역시나 그 투자 심리의 약화가 좀 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중 나스닥 선물 등 해외 증시 면에서 봤을 때 큰 변동이 감지되고 있지 않았는데도 또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확대되었었던 이유는 역시 내부적인 투자 심리 상황도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투신권들의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수청들의 코멘트들을 살펴보면 현재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쪽으로 갖게끔 하는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실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좀 더 역부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냉키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뭐 필요하다면 추가 자산 확대 조치가 준비되어 있고 ECB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좀 돌기도 했었지만은요. 하지만은 현재 시장 심리는 아무래도 경기 분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낮은 쪽으로 좀 더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유로존과 관련해서 그 정치적 리스크는 좀 더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초 무디스의 유로존 은행권 신용등급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불안 심리를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더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을 갖춰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나저나 오늘 막판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 진짜 1분기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삼성전자 주가도 우리 시장과 굉장히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잠정 실적과 거의 비슷한 실적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내일 실적에 있어서도 뭐 기존의 시장의 기대치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모멘텀이 좀 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 그 방향성 탐색 구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IT 종목은 내일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하지만은 뭐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조금 흐트러진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현재 대형주 위주로의 대응밖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대형주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여전히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방어 전략,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8천억 대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의 알 수 없는 매도, 뭐 집계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홍의진 네. 팀장님,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파는 종목들 조금 조심해야 네. 될 때인지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 관련주, 뭐 LG화학이나 호남석유, 뭐 그다음에 정유주 업종, 뭐 GS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일단 그들 업종에 대한 매도가 큰 게 아니고 앞으로 실적을 발표해야 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고려아연, 그러니까 이들 주식이 아직까지 실적 발표되기 전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지수가 흔들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어떨까. 그러니까 최근 흐름 보시면은 기관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빨리 반응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발표되기 전에 매도가 나오더니 추가하게 나왔고요.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일단은 실적 발표 전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흐름이 좀 좋지 않아지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은 일단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로 매수 타이밍을 좀 미뤄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팔지 않았겠느냐 기관이 먼저. 현대중공업은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펀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지난 한 주 제시했었던 종목의 수익률 변화 일주일 동안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결과 볼까요? 네, 홍의진 팀장님의 세아제강과 김주선 대리님의 오리텍 대결이었었는데요. 결과는 네, 일주일간의 최고점 중심으로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홍의진 팀장님이 10.3% 세아제강으로 또 승리를 하셨습니다. 와, 김주선 대리님도 뭐 3.1% 역시 플러스 수익권, 장중 고점 대비 약간 수익은 냈는데 네. 홍의진 팀장님 월요일날 급등했어요, 세아제약강이. 아,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한 이틀 동안 좀 올랐는데 일단은 상당히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일날은 좀 빠졌는데 일단은 네. 중요한 부분, 세아제약강 같은 경우는 강관업체에서 국내 1위고요. 예,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121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122선 이탈이 없다라면은요, 21선 이상까지도 충분히 반응이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홀딩하시는 것도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비중이 크신 분들이 만약에 122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3% 수익의 고점으로 계산해 본 결과 낸 오디텍 김준선 대리님 조금 이번에도 역시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때 갤럭시 S 수혜주 그죠? 지문 인식 뭐 스마트폰 네.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고. 지금 뭐 인프라웨어나 오디텍, 뭐 플렉스건 같은 종목들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현대, 뭐 자동차도 부품주 같은 경우는 또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압축돼서 지금 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화면상으로 플러스가 나왔지만 저도 굉장히 민망한 게 지금 종가는 사실 훨씬 더 아래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 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죠? 일단은 지금 61선은 오늘 굉장히 오늘 장중에도 한 5% 가까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또 보합 근처까지 끌어올린 부분이 있어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오르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장이 좀 살아나기 전까지는 조금 일단은 마이너스 폭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나오시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오늘 밑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약보합권에 마친 오디텍 저희가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시장이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수익 주기 위해서 열심히 종목을 찾고 계시는데요. 장중에 정확한 매도 시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신 다음에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연승에 빛나는 우리 홍의진 팀장님과 또 칼을 갈고 계신 우리 김주선 대리님이 오늘의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두 종목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봅니다. 네, 홍의진 팀장님은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만도와 포스코 캠텍을 준비해 오신 듯하고요. 김주선 대리님은요 역시 자동차 관련된 현대 EP와 팀크웨어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먼저 홍의진 팀장님이 만도와 포스코 캠텍 준비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만도부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 중에 하나 자동차 업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는 것에 좀 매수하신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이게 좀 전략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튜차가 굉장히 지금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 3사와 그 다음에 국내 뭐 현대 기아차, BMW, 폭스바겐 등 일단은 그런 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미 FT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주도 업종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분간 강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이죠. 박스권 상단에 좀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오늘 좀 밀렸습니다. 한 번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뭐 17만 6천 원이죠.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준다라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주시고, 손실가는 박스권 하단입니다. 16만 5천 원 이탈시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도 설명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 자회사죠. 근데 이제 내화물이나 뭐 석회석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철강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석회석 같은 경우도 철강 산업에 반드시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은 뭐 실적 우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철강 업종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동반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산에 좀 기대감도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2차전기 음극재죠. 2차전기 음극재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이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조점 지지를 하면서 그래도 밑꼬리가 상당히 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주일 보고 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전고점 14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전조점이죠. 12만 8천 원 이탈신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캠텍 기관이 또 사주는 종목 만도와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주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최종 선택을 위해서 고심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번엔 김주선 대리님의 현대 EP와 팅크어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계속 자주 이제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대형주 큰 것들을 비중 많이 들고 가지만은 일주일만 봤을 때는 지금 낙폭 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기침 좀 잠깐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가 오늘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제 그 내장재 쪽 하는 그 부품 공급 업체인데 MS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항상 나온 업체인데, 차트를 보시면 오늘 사실은 좀 추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밑에 한 55,600원 정도에서 뭐 내일 시초가 정도로 좀 잡아보시면은 좀 반등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목표가도 지금 한 6,500원 정도 일단 일주일이지만은 좀 강하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또 뭐 계속 어차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밑꼬리를 못 따라서요. 손절 가격은 어떻게 잡아보면 손절 가격 같은 경우 지금 다시 좀 설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내일 아침에 2% 이상 하락을 하거나 해서 좀 추세적으로 밀린다면은 조금 아예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예. 여기서 한 2% 정도면은 5,500원대 정도 되거든요. 밑에 예. 바로 한 5,45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예.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또 다시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 시초가에 잡지만 손절 가격은 5,400원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손절 가격도 참 잡는 게 중요한데, 남은 종목 팅크웨어. 예, 팅크웨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팅크웨어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아시죠? 네. 예,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아이나비가 1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영위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 최근에 블랙박스 관련해서도 뭐 인터넷에서도 많은 동영상들이 이제 떠다니는데, 블랙박스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통신형 내비게이션 진출이 지금 예정돼 있고, 중국 쪽하고 유럽 쪽도 계속 두드리고 있는 회사고, 유비벨록스라는 회사 혹시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스마트카 관련해서
그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얼마 전에 팅커웨어를 인수했죠. 그래서 그렇죠. 대주주가 유베벨록스인 회사고 오늘 보면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이 나쁠 때 뭐 빨간불 켜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장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이거는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추세선을 말씀드리면은 그 시초가로 이제 일단 편입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지고 있지만은 네, 대결 예, 예. 예,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이죠. 21선 이탈하면 항상 빠르게 회복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조금 하회해서 19,500원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셔서 빠져나오는 걸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예 그렇게 해서 팅커웨어를 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먼저 앞서 만두와 포스코 캠텍을 언급하신 홍의진 팀장님의 최종 한 종목은요? 네, 아, 저는 포스코 캠텍을 일단은 승부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 해주회사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단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조정이 나오면 일단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자동차 IT의 추격 매수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겠다라고 네. 언급드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시장 흐름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흐름은 안 좋았지만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죠. 그런 만큼 일단은 포스코 캠텍은 충분히 좀 일주일간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말고 포스코 캠텍 선정하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은요? 저는 팅크웨어를 선정을 하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을 뽑은 거는 사실 시장에 관련돼서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 관련 시장 신경 쓰면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수급이나 오늘 이제 뭐 양봉 터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21선 유지하고 네. 시장만 보면 오늘 21선 하에서 좀 떨어져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는 부분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좋습니다. 네, 팅크웨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한 종목 한 종목씩 선정을 하셨는데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자, 홍의진 팀장님은 오늘 자동차 부품주 만두와 포스코 캠텍을 언급하셨었고 김지선 대리는 현대 EP와 팅크웨어를 언급하셨는데 최종 한 종목으로는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홍의진 팀장은 포스코 캠텍을 역시 김지선 대리도 팅크웨어를 현대 EP가 아닌 팅크웨어를 선정하셨는데요. 자, 포스코 캠텍은 자동차 종목은 아까 만두를 떠안을 후보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조정받을까 봐 일단 포스코 캠텍 쪽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시초 매수 목표가 14만 5천원 불러주셨고요. 김지선 대리 님의 현대 EP 간의 팅크웨어는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일주일간 봅니다. 23,000원 목표가 21선 안 깨고 오늘도 플러스를 낸 팅크웨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팅크웨어냐 포스코 캠텍이냐 다음 주 시간 수익률 결과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투자 전략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요. 청개구리 사단 양순모 전문위원님께서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